봉화군 학산리에서는 지난 15일 산사태로 주민 2명이 숨지고 주택 20채가 파손됐습니다. 가까스로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막막한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사태 피해 지역마다 복구와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일 하루 종일 내린 비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해 주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경북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비탈면 붕괴에 대비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피 장소를 지정하는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천군이 오는 21일까지 폭우와 산사태 사망자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이번 장맛비로 봉화군에도 평균 2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4명이 숨지고 주택 112동이 파괴되는 등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들어가도 언제 마무리가 될지 막막하기만 한데 또다시 강한 비가 예보되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봉화군 춘향면 학산리의 한 마을. 장맛비가 마을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밭이 있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곳곳에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해 20여 채의 집이 파손됐습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2시쯤 많은 양의 토사가 집을 덮치며 잠들어 있던 5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한때 이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쌓이면서 마을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16일과 17일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도로는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처참하게 변한 마을의 피해 상황을 둘러본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평생을 일군 밭이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 앞으로의 생계도 막막합니다. 마음이 여기 떨려 그냥 못 빼게 떨려요. 그냥 어떻게 내리 쓸어놨는지 그 위에 보면 산소도 막 완전히 쓸어 내려져 있고. 그래 돼 있어요. 지금 상태가 가슴도 많이 아프고 그냥 잠을 못 자요. 그냥 눈물이 나서. 비가 잠시 그친 사이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피해 상황이 워낙 큰 터라 올해 말은 되어야 임시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18일부터 다시 시작된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면서 19일까지 1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금보다 더 큰 피해는 상상할 수 없다며 제발 비 피해가 없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한 반만 더 와도 한 100% 정도는 사태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산림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우리 희망사항은 일단은 지금은 비가 멈춰줘야지 비가 안 멈춰지면 답이 없어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장맛비에 삶의 의욕까지 잃게 된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해 조금이라도 마을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문경 산북면 가좌리 산사태로 주택 두 채가 매몰되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사람은 70대 남성으로 이사 온 지 며칠 만에 참변을 당해 더욱 안타까운데요. 남은 주민들은 슬픔 속에서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 비로 피해 지역이 많다 보니 복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2시 30분경 갑작스레 내린 많은 비로 산 비탈면이 무너지며 주택 두 채가 매몰된 문경시 산북면 가좌리. 이번 산사태로 70대 노인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믿었던 마을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주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사고를 상상 생각도 안 해봤지. 이건 안전지대라 그랬지 생각을. 그래서 집들이 하고 뭐 모두 오라 그러가지고 우리 가서 먹고 그랬어요. 짐 옮기 놓고 이틀 밤 자고 살밤 자고 그랬어요. 무너진 집에서 천장을 바닥 삼아 빠져나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주민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 아홉 바늘을 꿰맨 김상인 씨. 피가 철철 흐르는 다리를 끌고 마을 회관까지 겨우 왔습니다. 계속된 비로 길이 막혀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3시쯤 그 사고가 일어났었다고 보면은 제가 이쪽에 와서 피가 안 멎어져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 동네 주민들이 저를 갖다가 압박 붕대로 지혈해 준 시간이 거의 한
10시, 11시 정도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119가 와서. 문경시 산북면 가자리 곳곳에 군인, 공무원, 봉사단원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비가 내렸던 토요일보다 하천 수위도 낮아지고 무너졌던 제방과 도로도 복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택까지 흙이 쓸려 내려와 집이 밀리고 틀어지고 벽에 금이 가기도 했고 이 흙을 빨리 치워야 하는데 지원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 집주인은 지인까지 동원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유례 없는 극한 호우에 주민들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적극 나서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피해 범위가 너무나 넓은 탓에 구석구석 손길이 닿진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홍아영입니다. 지난 13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예천에서는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천군이 공식 브리핑을 열고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현황과 향후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18일 오전에 있었던 김학동 예천군수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먼저 피해 현장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사망자와 실종자들의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천 병력 같은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 동안 4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7월 14일, 15일 양일간 피해가 집중되었던 예천군 북부 산악지역인 용문면, 효자면, 은풍면, 감천면에는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산악지역의 계곡마다 쏟아진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급류가 형성되었고 오랜 장마로 약해진 지반의 토사 그리고 바위 그리고 뽑힌 나무가 급류와 함께 저지대로 돌진하여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안타깝게도 7월 18일 09시 현재까지 10군데 마을이 급류에 휩쓸려 67호의 주택 피해가 있었고 사망 9명, 실종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피해 발생 당일부터 현재까지 실종자 수색에 전념하면서 피해 지역 현장을 실사하고 단전 단수 복구, 동네 진입로 개통 등의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실종자 수색에 더 집중하고 병행하여 응급 복구에 착수하겠습니다. 15일 당일부터 현재까지 소방, 경찰, 군 당국에서 피해 현장 복구 및 수색 작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 어제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피해 현장을 방문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와 기업체 그리고 구호단체에서 지원 의사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천 군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비가 잦아들수록 산사태 발생 위험은 커지는 것으로 확인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징후에 주목해야 하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죠.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입니다. 네, 큰 비가 지난 후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비가 땅속으로 충분히 스며드는데 일반적으로 2, 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반이 급격히 약해져서 산사태 위험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죠. 네, 큰 비가 지나갔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사태 발생 징후를 잘 알아둬야 될 텐데 어떤 현상들에 주목해야 될까요?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구친다든지 평소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뭐 산에서 소리가 나거나 뭐 땅이 흔들린다든지 하면 산사태 징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징후만큼 중요한 것이 대비와 대피 요령 아니겠습니까? 어떤 수칙들을 기억해야 할까요? 시민들은 평상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통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도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산사태는 위에서 아래로 발생되기 때문에 대피할 때는 수평 방향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산사태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나서야 이 효과적인 피해 예방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아카시아 나무나 그 사시나무 같은 뿌리가 약한 나무를 피하고 나구송과 같은 뿌리가 깊고 넓게 뻗는 나무를 식재하고요. 또한 나무가 조밀하게 식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벌채를 해서 나무의 뿌리가 넓게 뻗도록 이런 그 대책들을 세워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비탈면 붕괴에 대비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경북도와 22개 시군 건축부서, 경북건축사회 재난안전지원단이 점검반을 편성해 산사태 취약 지역과 비탈면 주변 주택, 산림 인접 주거 지역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피 장소를 지정해 야간, 새벽 시간에도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대피 지원단도 구성해 운영합니다. 예천군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예천군은 SNS를 통해 집중호우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종자 수색과 구조,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던 지난 15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장을 찾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구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주말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재난이 속출하는 상황에 홍 시장은 골프를 치고 있었다며 시민의 안전을 안중에 두지 않은 것이고 기초적 상황 판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 대구시당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시장이 있어야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논란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 재난대비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지역 호우 피해와 관련해 지역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봉화군은 지난 13일부터 계속된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은어축제 개최 장소인 내성천 일대도 물에 잠겨 오는 29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봉화 은어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천 산타마을의 한여름 산타마을 개장식도 취소하고 일부 전시와 관람 프로그램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 물놀이장 개장을 기념해 22일 열려던 예천 버블런 행사를 잠정 연기했고 영덕군은 28일 개최하려던 영덕 황금은어축제를 취소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문경지역 학교를 방문해 학생 안전과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문경에서는 이번 호우로 산북초와 모전초, 문창고 3개 학교가 토사가 유입되거나 옹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를 입어 위험지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잔해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 학부모 등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를 투입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